그렇다면 이어부피소가 들어간 백수호 제품은 과연 먹어도 안전할까요?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중국 내 한 대학의 연구 논문을 근거로 이어부피소가 유해하다고 이야기합니다. 쥐의 사료에 이어부피소 편을 섞어 먹인 결과 암컷은 혈소판이 감소하고 수컷은 간세포가 손상됐던 것입니다. 또한 돼지에게 이어부피소를 먹였을 때 유산을 일으켰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. 반면에 식약처에서는 이어부피소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식약처에 그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. 제 외국에 있는 식용 사례들이 있습니다. 대만이나 중국 등에서는 식품오염을 사용하고 있고요. 기타로 뭐 이제 국내에서 뭐 부작용이나 이런 사례가 없었고요. 이어부피소의 안전성, 대체 어느 쪽의 말을 믿어야 하는 걸까요? 이 이어부피소를 백수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효성이라든지 안전성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입된 지 불과 20년도 안 되니까 아직 이것을 완전히 검증을 할 수가 없던 것이죠.